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시보다 조금 넓은 면적의 도시국가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9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여당인 인민행동당의 장기 집권으로 야당의 존재가 미미한 상황이고요. 영국의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선 69위에 머물러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리 쿠안 유 초대 총리의 두 아들 사이에 현대판 왕자의 난까지 벌어지면서 민민행동당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정치 현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캐나다 소식 준비했는데요. 2026년 월드컵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죠. 캐나다로서는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돼서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놓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인데요. 조기 총선으로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천 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접경지역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파병된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늘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는데요. 나토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ABC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CBS 방송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가 해리스 후보를, 49%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인 오늘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지역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펜실베이니아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26일 치러진 옛 소련 국가 조지아 총선에서 친 러시아 성향의 현 집권 여당이 친 서방 야당 연합을 누르고 과반 득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 이상 개표된 가운데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5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조지아의 꿈은 친러시아 성향으로 6월에는 러시아 법안을 따라 언론과 비정부기구에 대한 통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추진도 반대하면서 친서방 성향의 야권과 대립을 해왔는데요. 야권은 부정선거 단서가 여러 개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새 입학철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서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이른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시범 실시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위기의 남자.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입니다.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이요.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이 얻은 석이 191석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247석이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 56석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열린야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기존에는 32석이었는데 8석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24석에 그치면서 이제 두 정당을 더한 의석수가 215석밖에 안 되는데요. 네. 당초에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의석수가 총 279석이었습니다. 64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건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줬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고요.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왜 이렇게 참패를 했을까? 작년 연말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졌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 점 등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대부분이 낙선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 공격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50석을 늘리면서 14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가 되는 140석 이상을 차지한 건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부 언론들은 이제 자민당이 그래도 일단은 제1당 지위는 유지를 했거든요. 네. 무소속 의원을 영입을 하거나 또 다른 야당과 연계를 해서 연립정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부 야당들에 해당하는 일본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우리는 연정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립정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15년 만에 최악의 선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시바 총리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당 안에서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이 쓰여집니다. 1일에 출범을 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취임한 지. 그래서 과연 이시바 총리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묻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근본은 그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 문제, 뭐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그렇죠. 같은 자민당의 오랜 적폐가 아니냐 이런 반론인데요. 이시바 총리도 지금 중의원 선거 패배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사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새로운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릴 세력이 결집하기도 지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네. 그래서 야당도 산술적으로는 다 똘똘 뭉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총리 때문에 뭉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또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다른 정당과 연대하면서 정권을 탈환할 계획을 좀 슬슬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정치도 한동안 좀 혼란스러울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해리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다음 달 4일 밤에 잠 못 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음 날 대선이 있는데 네네. 비가 내린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미국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이게 막판에 돌발 변수가 될까 말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다음 달 5일에 중부 지역에 소나기와 뇌우가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의 날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민주당의 텃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소나기와 폭풍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비 오면 그러니까요. 투표하러 나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폭풍우까지 오면 네네.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날씨가 일반적으로 투표 행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에서는. 네. 다만 연구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 젊은 층, 투표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유권자들, 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악천후가 발생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 당일에 비가 1인치 정도 내리면 투표율이 2.5% 감소하고요. 네. 악천후일 경우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의 투표소 접근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대선은 박빙 선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 표라도 더. 소중한데 네. 한두 개 경합주에서 악천후가 생겨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소에 안 가면 네네. 이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로 관계없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 우편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전 투표가 많아졌다고 네, 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 당일 날씨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가능성은 그래서 올해는 더 줄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중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선거 당일에 대부분 온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부 지역에 경합주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엎치락뒤치락 뭐 동률이다 계속 네. 이러니까 뭐 작은 일들도 그렇죠.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뭐 다 돼 가잖아요. 네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27일에 발표된 ABC 뉴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네.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리스 부통령이 51% 대 47%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를 벗어났죠. 그렇죠. 하지만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좁혀보면 해리스 대 트럼프는 49% 대 47%로 좁혀집니다. 또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고요. 네. ABC는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경합주의 판세는 더 박빙이다. 너무 박빙이다. 그래서 지금 점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CBS 뉴스와 유고부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50% 대 49%로 앞섰는데요. 이번 달 중순에 51대 4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폭 하락을 했고 격전주는 50% 대 50%였습니다.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격차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들보다 해리스가 대통령직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비율이 10%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11월 5일이잖아요. 네. 이게 11월 5일이라고 하면 좀 먼 것 같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선거 비용을 추적하는 비당파 그룹 오픈 시크릿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에 들어갈 비용이 모두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10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2020년 대선 때 썼던 183억 4천만 달러보다는 줄었는데요. 2016년 선거 때보다는 두 배에 가깝고요. 2000년과 2004년과 비교하면 3, 4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선이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이런 키워드로 기사를 내놨어요. 네.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선거는 선진 민주국가와 비교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라면서 같은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선거기간이 36일에서 50일밖에 안 되고 2021년에 선거했을 때 비용이 6,900만 달러 한 959억 원에 그쳤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유권자 1인당 선거 비용은 영국이나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는 40배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미국 대선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쌀까 분석을 해보면 우선 각 후보들이 거둬들이는 후원금 규모가 억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한 뒤에 첫 번째 2주간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 거둬들였고요. 지금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액은 10억 달러 1조 3,900억 원에 달하는데 네. 1분당 우리 돈으로 1,250만 원 정도를 모으는 셈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8억 달러, 1조 1,120억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고액 기부자, 그러니까 머스크 CEO 같은 고액 기부자들이 많이 돈을 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고비용 선거 구조가 미국적 특성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국가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고요. 연방제여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대선일에 대선만 치르는 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선거도 같이 치르고요. 각 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예비선거 제도를 하기 때문에 네. 선거를 몇 번이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풀뿌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고액 후원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 최근에 퓨 리서치가 조사해봤더니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은 선거 비용을 제한하자라는 제안에 찬성을 했고요. 네. 반대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 비용이 정말 생각보다 네. 엄청나게 많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도와줘요 엘사. 엘사가 손짓 한 번만 해도 확 다 얼어붙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얼어붙는 이 능력이 필요한 나라가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입니다. 별명이 불과 얼음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지금까지 막대한 무게로 화산을 짓눌러서 폭발을 억제해왔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화산 분화의 빈도나 강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의 국토의 한 10%가 빙하에 덮여 있거든요. 네. 근데 34개 주요 활화산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빙하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근데 최근 130년간 아이슬란드 빙하가 16%나 없어졌어요. 이 중에 절반가량이 지난 수십 년 새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이 아이슬란드 빙하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화산 아래 마그마가 더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년 전에서 만 년 사이에 생성된 아이슬란드 지층의 화학 조성을 분석해보면 빙하기가 끝나서 지표면에 쌓여있던 얼음이 감소하면서 화산이 분화한 빈도가 이전보다 30배에서 50배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그럼 아이슬란드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경고를 그렇겠죠? 내놓고 네. 있어요. 네. 네. 전 세계 활화산, 잠재적 활화산이 245개인데요. 지금 이런 화산에서 100km 안쪽에 사는 사람의 수가 1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화산이 분화하면 온실가스가 정말 막대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빙하가 녹으면 화산 분화가 잦아지죠. 그래서 폭발하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화되고 그렇죠. 그러면 빙하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거 완전히 악순환이네요. 네. 이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남극의 경우는 최소 100개의 화산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연간 1,5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언제 임계점을 넘어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랍니다. 서남극 지방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네. 얼음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영향으로 다른 화산들도 연쇄 분화하는 것이다 라고 로이터통신이 지적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정말 그야말로 엘사 그 얼음 공수에서 그렇죠. 그 손길이 네. 필요하지 않나. 네, 다시 얼어야 될 텐데요.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나나가 네, 있어요. 그 1억 원짜리 바나나다 이렇게 알려져서 논쟁이 일었던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에 나왔던 그 바나나입니다. 네.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다음 달 20일에 이 바나나가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예상 판매가가 100만 달러, 한 14억 원에서 최대 150만 달러, 20억 원까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소더비가 그래서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바나나다라는 소개 글을 달았습니다. 이 작품은 카텔란이 2019년에 미국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였어요. 네. 바나나 한 개를 덕트테이프로 벽에 그냥 붙여놓은 설치 미술입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총 3점 만들어졌는데 네. 두 점은 개인 수집가에게 각각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에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점도 판매됐는데 이건 비밀에 붙여졌어요. 근데 네. 더 비싸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이 그렇겠죠. 되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 경매에 나온 게 이 3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네. 이 작품을 사게 될 사람은 덕트 테이프 한 롤, 바나나 한 개, 진품 인증서, 작품 설치를 위한 공식 안내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소더비 측은 코미디언은 개념적인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재료는 모든 전시마다 교체된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매번 전시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상하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남아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평범한 바나나 그냥 붙여놓고 예술 작품이란 이게 작품에
맞냐. 나도 그럼 작품할 네, 수 있지 그렇죠. 않나. 논쟁이 많았는데 네. 과거에 소변기를 미술관에 전시했던 마르셀 뒤샹의 샘의 네. 작품에서 이어지는 개념 예술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예술 자체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다라는 평가를 이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화제가 되는 건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는데 2019년에 선보였을 때 미국의 한 행위예술가가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별도의 예술행위다. 아. 기물을 파손한 게 아니다라고 아. 주장을 했는데 네. 카텔란도 뭐 맞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반영이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작년에 우리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렸을 때도 이 작품이 전시됐는데 한 대학생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나나 또다시. 먹으면 먹고 싶은가 봐요. 다들. 그래서 당시 미술관 측도 바나나를 새 걸로 교체해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의 개념 네. 이렇게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눈 감으면 코베어갈 세상. 이탈리아의 한 피자 가게가 피자를 조각으로 자르고 포장 상자를 제공하면서 추가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거를 영수증으로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네. 이걸 봐서 발견한 분이 계십니다. 한 손님이 영수증을 그냥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다가 네. 자르다라는 항목이 4번 표시가 됐는데 각각 0.5유로 우리 돈으로 750원씩 해서 총 2유로 3,000원이 추가된 겁니다. 오. 포장 상자 값으로는 4유로 6,000원이 별도 청구됐는데 대략 한 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본 서비스 아니냐 피자 가게에서 이렇게 추가 비용을 받아야 되나라고 이분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는 조각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니다. 피자를 자르고 포장하는 서비스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지. 이건 고객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블로거가 이걸 한번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저격을 했는데 바퀴가 날카롭다면 2, 3초 안에 두 번의 십자형을 만들 수 있고 1분에 20개 이상 자를 수 있는데 시간당 총 1,200개를 자를 수 있고 하루 6시간 일주일에 6일 매년 50주 일하면 200만 개 이상 자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100만 유로 15억 원 이상이나 모을 수 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일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분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걸 계산했다는 게. 네, 근데 현지 네. 매체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바가지 요금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한 젤라또 가게가 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기본 스푼 하나는 그냥 공짜로 네. 줬는데 네. 추가로 달라 그러면 개당 1유로 1,500원을 받았답니다. 이것도 영수증을 보지 않았으면 몰랐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방문하려는 사람 반드시 스푼 챙겨가라 라는 비판적인 글을 올렸고 한 가게도 샌드위치를 반으로 자르는 비용을 청구한 게 또 알려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네. 네티즌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했다. 말도 안 된다. 뻔뻔하다. 팬데믹 끝나고 관광이 재개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자르지 말고 한 통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한 접어서 그냥? 먹어야 네. 되나 봐요.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스노우 패트롤의 노래 Chasing Cars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이시바 총리 내각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과 고물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노총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서울에 무인기가 출연해 정부 비난 전단을 살포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다며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산에 적힌 것보다 29조 6천억 원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자란 돈 중 절반가량은 기금에서 빌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낼 돈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이 미치지 못했다면서 건설 투자가 당분간 어렵고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캘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호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네. 캘거리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캐나다에서도 열리잖아요. 조금 뭐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16개 도시에서 2026년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캐나다로서는 역사상 첫 월드컵 개최거든요. 네네. 아직 1년 반 넘게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각 대륙별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어서 월드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그리고 월드컵 사실 뭐 큰 연관성이 있겠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별하게 몇 개의 키워드로 오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동 개최. 빠밤. 네, 공동 개최. 예. 네, 공동 개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일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당시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첫 공동 개최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했는데요. 네네. 그 이후 24년 만에 이곳 캐나다에서도 공동 개최로 월드컵이 열립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3개국 공동 개최거든요. 네.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 멕시코, 뭐 말 그대로 북중미 주요 3개국이 힘을 모았는데 네. 2026년 6월 중순부터 3개국 16개 도시에서 모두 48개 팀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 월드컵은 32개 팀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 이력을 치르고 또 이후 16강, 8강 등의 토너먼트로 이어졌는데요. 그렇죠. 2026 북중미 대회는 48개 팀이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치른 뒤에 네. 각 조 1, 2위 팀 그리고 각 조 3위 팀들 중 상위 8개 팀이 더해져서 총 32개 팀이 32강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담으로 영국 일간지 더선에서
슈퍼컴퓨터로 2026 북중미 대회를 예상한 결과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32강 토너먼트에서 사이좋게 나란히 탈락한다고 우리에겐 다소 아쉬운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은 둥그니까 실제로 경기를 치러봐야 합니다. 길고 짧은 해봐야 알겠죠. 그럼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감독. 네, 빠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빠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와중에 지금의 캐나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제시 마치 감독이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물망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시 마치 감독은 지난 5월 캐나다 국가대표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후 캐나다 축구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뭐 당연한 상승세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의 영향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과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부임할 당시에 캐나다 피파 랭킹은 49위로 출발했는데 약 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는 35위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캐나다는 겨울 스포츠의 나라이자 그렇죠. 또 축구로만 봤을 땐 피파 랭킹 5위를 자랑하는 여자 축구 강국입니다. 그에 반해 남자 축구는 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이번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서서히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관심을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는 날에 우연히 펍에서 맥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캐나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거나 뭐 대표 컬러인 빨간 상의를 입고 축구를 보는 팬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캐나다 아이스하키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축구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때문인데요. 캐나다 관련된 이야기 키워드로 전해주고 계신데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 에이스입니다. 저희가 빠밤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벌써요? 김강훈 PD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이스. 좋습니다. 딱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마 손흥민 선수를 다 꼽지 않을까 하는데 그죠? 네. 여기 캐나다의 에이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캐나다의 손흥민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알폰소 데이비스라는 선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선수가 또 우리나라랑 연이 있습니다. 바로 소속팀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세계적인 강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 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죠. 한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선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뛰고 있고 또 나란히 월드컵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 이름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아이디어. 네, 이제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네, 앞서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에서 열립니다. 최근 토론토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개최 도시의 공식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공모전 핵심은 도시의 정신 그리고 정체성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더불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토론토 사무국은 우리 지역 재능이 세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고 또 우리 아티스트들이 토론토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있게 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전 세계 축구팬과 소통하게 될지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네, 공식 포스터도 궁금해지고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는 옐로우 카드. 입니다. 이제는 뭐 딱 맞네요. 한 식구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축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렇다고 또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옐로우 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월드컵 준비에 분주한 밴쿠버와 토론토 각 시민들이 삐빅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우려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우선 토론토에서 발표한 월드컵 개최 경제 효과는 3,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 또 이를 통해 GDP 4억 달러 증가를 예상하고 조금 더 나아가 밴쿠버와 토론토 두 도시를 합쳐서 6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와 또 GDP 12억 달러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월드컵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먼저 오롯이 한 국가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개의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네. 또 실제 캐나다는 월드컵 전체 104경기에서 단 13경기만 치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식적인 수치는 뭐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네. 준비 중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이모조모 뭐 캐나다 관련된 소식도 오늘 재미있게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보로 불리는 고 리콴유 초대 총리의 차남이죠. 리시엔 양이 최근 영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콴유 초대 총리는 오늘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만든 인물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명 이 왕자의 난 스캔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리센 양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그 싱가포르 뉴스 다뤄본 게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예. 싱가포르가 워낙 안정적인 국가여서 네, 네, 네. 내부 갈등 이런 뉴스들을 거의 듣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 리센 양을 계기로 해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센 양은 1957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 67세입니다. 그런데 네. 고 리콴유 초대 총리의 막내 아들이에요. 네. 리콴유 초대 총리가 2015년에 작고를 했는데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맏아들이 리셴룽 전 총리이고 네. 그 둘째로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이제 리셴 양입니다. 네.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친 이후에 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준장으로 전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통신사, 뭐 최고 경영자 등 다양한 회사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네. 형 리셴룽은 사실 일찍 정치에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리셴양은 사실 경영인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나이 이제 63살 때인데요. 네. 이때부터 형 동생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본격화. 됐죠. 예, 어쨌든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무래도 네, 예, 있었을 예. 텐데 또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건가요? 이 리셴 양이 선택한 정당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에 7월에 싱가포르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리셴 양이 야당에 이제 입당을 한 거예요. 예. 전진 싱가포르 당인데 이 그러면서 형 리콴유와 자신의 아버지가 창당한 이 인민행동당의 저격수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리셴 양도 인민행동당의 당원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당적을 바꾼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조기 총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인민행동당이 뭐 길을 잃었다. 인민행동당이 초대 총리 리콴유가 제시했던 여러 비전 등 건국의 이념 이런 것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국회의원 후보로 직접 나서지는 않았는데 그때 네. 또 이유가 나름 납득할 만합니다. 네. 이 싱가포르 정치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씨 그러니까 이제 리콴유 집안의 정치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리셴 양의 활약 덕분이었는지 이 2020년 조기 총선에서 네. 집권 인민행동당의 실적 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 일당 지위를 유지하기는 했는데 득표율이 네. 61%로 과반을 조금 넘긴 이런 득표율을 기록했고 특히
야당 노동자당이고 5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6석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4석을 더 늘려서 10석을 차지했는데 이게 뭐 싱가포르 의정사상 야당 표가 야당의 의석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여당의 패배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네. 총 의석수가 몇 석인가요? 그럼 생각하면. 93석입니다. 93석. 네. 그래서 야당이 10석. 네. 거의 여당 말 그랬어요. 약간 뭐 여당의 제1권 예. 제1당으로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예. 그만큼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지가 탄탄해왔다라고 하고도 예. 볼 수 있는데 사실 선거제도 특히 이 국회의원 선거법이 네.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아. 만들어져 있는 덕분도 컸습니다. 네.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임기가 5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중에 네. 이제 가장 많은 의석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석 수가 87석인데 이게 또 단일 선거구하고 집단 선거구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단일 선거구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고 네. 집단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이제 제1당이 된 당이 4석이나 또는 6석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이게 훨씬 더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군소 정당한테는 이제 불리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이제 표를 많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서 꾸준히 제1당의 지위를 누리는데 이제 뭐 유리한 네.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도 자체가 네,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던 것도 아. 사실은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첫 번째 그룹이 지역구 의원이고 네.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는 네. 이제 무선거 의원 무선거구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선자가 9명 이하일 경우에 이제 가장 득표율이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야당 후보한테 이게 이 의석이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일종의 석패율 제도라고 그러네요. 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 전문가들을 이제 이 국회에 이제 입성할 수 있게끔 하는 지명직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9석인데 이 무선구나 지명직 의원들은 좀 정치적인 권한이 좀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네. 뭐 아주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안이나 아.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2020년에 있었던 조기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 10석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6석이었다가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그때 그렇죠. 강타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네. 역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는 좀 이미지가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세계 최고의 뭐 경쟁력을 가진 국가 네. 또 뭐 안정되어 있고 법치가 네. 탄탄한 국가 이렇게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통치 방식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따른 이제 경제성장을 이루다는 게 또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아주 이제 뭐 아주 더 높아졌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너무 과다한 능력주의 또 뭐 경쟁 또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점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야 된다. 되지 않냐,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군요. 싱가포르 총리가 리신 룽에서 40대 로렌스 웡으로 바뀌는데 네. 2020년 총선 이 결과가 영향을 그럼 좀
네.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리셴룽은 본인이 70세가 되는 2022년 이전에 자신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강력한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후계자 구도를 이제 현실화해서 2022년 전에 본인은 은퇴하겠다 이런 계획을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내놓았는데 총선에서 사실 그만큼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계 구도도 이제 이미 유력시됐던 부총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본인의 후계 구도를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로렌스 웡 당시 재무장관이었는데 총리로 네. 이제 취임을 하면서 리콴유 가문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러네요. 예산보다 어쨌든 2년 정도 늦어진 거는 총선 결과에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리셴룽은 선임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선임 장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선임 장관은 총리나 부총리를 역임했던 관료들을 이제 퇴임 후에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인데요. 네. 뭐 리콴유 초대 총리 또 이대 총리는 고초동 네. 또 리셴룽 이렇게 다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행정부 내에서는 총리 부총리 다음으로 권력 수준이 3위라고 하는데 네. 뭐 전직 총리가 선임 강장을 장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늘 나오곤 하죠. 예, 사실 이 막내 아들 리셴양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뭐 영국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22년에 영국에 네. 와서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 그리고 영국은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박해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네. 싱가포르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망명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영국 언론 가디언하고도 또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기 자신의 고국인 싱가포르가 아주 발전된 경제 번영을 이룬 국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정부가 굉장히 억압적이다. 그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정부 비판하네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법치주의로 강력하게 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가끔 태형으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태형이요? 태형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호주였던가요? 호주의 네. 청년이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체포가 됐고 호주 정부가 강력히 이걸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네, 네, 네. 공개 태형을 했었죠. 아, 공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태형을 집행해서. 21세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네.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리콴유 초대 총리의 집안 사람 아들로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 라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무기 거래, 검은 돈, 마약 또 암호화폐 이런 문제에서 싱가포르의 역할을 좀 더 세계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는데 마치 이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싱가포르가 모종의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리셴양은 사실 형과 갈등을 처음 불거지게 된 거는 2015년 아버지 리콴유가 네. 이제 서거를 하면서 이제 사망하면서 네. 사저 철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작고하시기 전에 네. 나의 사저를 네. 이제 사저가 있는데 사저를 이제 철거하고 그 지역을 뭐 새롭게 개발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리셴룽 형인 리셴룽 당시 총리 네.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을 집행하지 않고 본인의 네. 정치적인 이익으로 뭐 이걸 아버지를 우상화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2020년 총선 때 이 리셴양으로 하여금 집권당이 아닌 야당 의원 야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반 집권 여당 활동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유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리콴유의 사전은 네. 1950년대부터 이제 네. 이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집
집권 여당 현재 집권 여당이 인민행동당을 이곳에서 이제 창당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싱가포르 뭐 독립 또 정치적인 이 발전을 위해서 초대 총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콰니는 2011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작신이 죽은 다음에 사자루를 허물어라. 그리고 인근 지역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리샨양과 누나, 그의 누나인 리 웨이링은 이 리샨룽이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우상하면서 사저 철거를 미루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네. 또 실제로 리샨룽 당시 총리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아버지 사저를 남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서 유언을 집행하지 않을 듯한 그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뭐 리샨양이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도 제기하고 이러면서 사법 싸움, 법적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네. 와중에 자신이 여러 가지 정치적을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올렸는데 네. 한도 내 자신이 법적 한도 내에서 이 유언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다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총리 바뀌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 2018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네. 회의가 열렸었는데 장관급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 뭐 이제 원칙적으로 이걸 일부 공간만 보존할 것인가, 아니 다 철거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놓고 회의를 가졌고 결정은 하지 못했는데 네. 뭐 지난 5월에 이제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또 어떤 네. 선택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